단짠뉴스 소개해줄 이다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짠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짠뉴스 키워드는요, 꽃상여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꽃상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꽃상여는 어떤 전설의 고향같이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지 네. 현실에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쉽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요, 이 장대하게 꽃상여가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분 장례식이었길래요? 네, 고 화석 김수연 선생이었는데요. 지난 10월 16일에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옛 선비들의 전통 장례 절차인 유림장으로 5일간 치러졌고요. 이 중에서도 발인 날에 꽃상여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판소리 명창의 이 선소리를 시작으로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 만장 행렬이 꽃상여를 따르면서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참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겠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김수연 선생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시청자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수연 선생은 우리 지역의 유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선 성리학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온 우리 지역의 유학자이시고요. 네. 유학정신을 계승하면서 평생 이 도포와 갓을 쓰시면서 선비로서의 품위와 전통까지 계속해서 지켜오신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그 김제에 있는 학성강당의 설립자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학성강당의 설립자이기도 한데 김수연 선생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한학을 직접 가르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서당 이름을 학성강당 이렇게 지었는데요. 2001년에 지금의 김제시 성덕면에서 자리를 잡으셨고요. 현재 학성강당이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서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당을 자제분들께서 직접 이 사제를 털어서 건설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사비를 털어서 서당을 짓고 운영하려면 네. 상당히 힘이 들었을 텐데 혹시 뭐 어떻게 수업료라도 좀 비싸게 받아서 운영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수업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수연 선생님은요, 만여 명 남짓한 이 제자분들을 가르치셨는데 수업료는 전혀 받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요, 김수연 선생님만의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요. 네. 학문이란 이미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그 확고한 철학 다시 한번 되새기게 네. 됩니다. 어쨌든 이 김제 학성강당이 어떤 전통문화의 산실이기도 하고 또 유서 깊은 후학 양성의 터전이기도 했는데 이 김수연 선생의 오랜 세월 동안의 뜻이 계속 잘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 좋은 뜻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두 번째 단짠뉴스 키워드는요, 아찔한 취미입니다. 어떤 취미길래 또 아찔하다는 거죠? 굉장히 아찔한 곳에서 취미를 즐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네. 혹시 군산 직도 사격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직도요? 네. 글쎄요, 뭐 섬 이름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생소하네요. 어딘가요? 일단 직도라는 곳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도가 무인도예요. 네. 그런데 고군산군도에 속해 있는 이 말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20km를 더 가서 볼 수 있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우리나라 공군 그리고 미 공군의 사격 훈련을 위해서 1980년부터 사격장으로 이용되어져 온 그런 곳이라고 해요. 사격장이고 군사시설이면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네, 그렇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도 주변에는 훈련에 쓰이고 있는 이 포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어떤 이 스킨스쿠버의 동호회 중에 한 분이 이 영상을 남긴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이 포탄이 곳곳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포탄 중에는 아직 발을 하지 못했던 불발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불발탄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스킨스쿠버를 한다. 위험한 데서 레저 활동을 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네. 중요한 것이 이 구역이 수상 레저 활동 금지 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사격 훈련이 이루어질 때는 물론 엄격히 통제가 되지만 네. 뭐 주말이나 훈련이 없는 날에는요, 뭐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고 하면 언제든지 수상자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뭐 이게 금지 지역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신청을 하면 허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 해경들도 이를 통제할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거기가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굳이 레저 활동을 즐겨야 하는 또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추석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 대답에 의하면 네. 위험한 것에 물론 알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고 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게 뭔가 무사 아니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민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군산시나 군산 해경에서는 좀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군 측과 추석 명절 활동 금지 지역 지정을 위해서 이걸 추진 중이다. 그리고 조만간 결과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취미 활동을 이렇게 아찔하고 스릴 있게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네. 직도에서만큼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짜뉴스 소개해준 이다솜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